혐오시설이라는 오해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축 자체가 힘들었던 한 시설이 있다. 군복무 시절 경험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약사로 근무하면서도 약만으로는 인간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달은 원주희 목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만이 두려움과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이라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마침내 주위의 편견과 온갖 어려움을 딛고 지난 1993년 6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24년 동안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세상과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의 원주희 목사를 만나본다.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늙어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웰다잉,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24년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길이 평안하고 기쁨이 되도록 잘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요, 전 무슨 지중해 리조트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네, 호스피스라는 뜻이 호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건물을 또 이렇게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보통 몇 분 정도가 다녀가시나요? 여기가 이제 9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약 160여 명에서 17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세요. 네. 여기는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 여기 와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네네.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도록 돕는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가십니다. 아, 지금까지 네. 총 24년 동안 몇 분 정도 다녀가셨을까요? 지금까지 한 9천 명이 조금 넘게 다녀갔습니다. 아,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네. 예, 찾아오셨다가 또 천국으로 가셨네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병동이니까요. 네. 이곳으로 오기까지 그 결정이 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2015년 7월 15일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호스피스 제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에서도 이제 호스피스를 좀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데는 이런 종합병원보다 호스피스 병원이 훨씬 좋습니다 하는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데 좀 거부감이 좀 덜 하신데 예. 그 중에도 이제 죽음을 거부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삶의 희망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와서 많이 흔들리고 오기 전에 결정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아, 네. 제도가 바뀌면서 좀 혜택도 있나요, 환자들에게?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제 그 비용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 기준을 높여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 또 시설 기준을 높여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봉사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본인 부담금을 내게 하고요. 그 나머지는 네. 다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원으로 시작한 병원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는 아직까지 그 후원 채널이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환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자들의 힘이 크고 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동안 한 18,9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을 받고 네. 한 달에 약 1,000명 정도가 24시간 이렇게 밤낮으로 와서 봉사를 해주셔요.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되게 많죠. 뭐 거의 100%에 가깝게 기독교인이고요. 또 네.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렇게 죽음을 돕는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명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죽음 준비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죽은 준비고, 예. 두 번째는 고통을 줄여주는 거고, 아. 세 번째는 이제 장례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아있는 가족이나 그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죽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준비는 천국에 가서 다시 우리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준비. 이제 예. 이런 것이 우리 샘물 호스피스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큰 장점입니다. 아.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신앙을 새롭게 갖게 되신다던가 그런 분들도 있나요? 그럼이에요. 여기 와서 지금 그동안 다녀가신 분이 한 9천 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2,4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믿지 않는 분도 들어오시고 예. 믿는 분도 들어오시는데 믿지 예. 않는 분들 중에 환자분이나 가족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그 선택한 영혼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샘물 호스피스 현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족들도 세례받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유가족의 슬픔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새롭게 되면서 우리 천국 가서 꼭 다시 만나자. 그렇죠. 아, 그렇게 인사를 네. 하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네. 내가 떠난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네. 그 세 가지 과정을 다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 아, 그럼 목사님께서는 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또 떠나가는 사람을 늘 보실 텐데요. 그런 만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늘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나라 보편적인 문화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죽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죽음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 현장에서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죽음 하면 네.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게 해드려요, 제가.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 예.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예.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죽음은 모르게 온다는 게 성경적 죽음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리니 내가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린 자꾸만 아는 것까지 착각하고 준비를 안 해. 그래서 죽음을 제대로 딱 알면 자기 신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내가 살아있는 게 축복이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멋있게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죽어가는로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살러 왔다. 네. 인생의 마라톤의 마지막 꼬린 지점을 달려갈 때 우리는 다 달려가는 거지 거기서 낙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드리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주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바꿔드리는 일을 하면 달라지고 여기 저를 보면 해서 모든 직원들이나 봉사자들도 늘 그 죽음관을 갖고 유언장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예. 집에 써놓기도 하고 또 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사실 우리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죽음 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저는 약학을 해서 약사인데 군대 ROTC 장교로 약사 장교로 임관을 1975년도 했는데 예. 군대에 가가지고 그 병사들이 각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 미래를 계획하고 들어왔는데 아,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아, 군대 생활하면서 앰뷸런스가 뒤집어지면서 환자를 후송하다가 죽음의 골짜기까지 한번 가보는 경험도 했고. 또 제대 말년에는 크게 다쳐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보기도 했고 여러 번 쓰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약국을 하면서 또 약사로 돈을 잘 벌다가도 폐결핵이라는 병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폐결핵이 걸려서 아 이렇게 돈 벌다가도 군대 생활하다가도 남을 후송하고 병 환자들을 돌보다가도 죽음이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나에게는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 제 아내한테도 어디 나가면 그래요 제가. 나 오늘 갔다 못 들어오더라도 천국에서 보자고 딱 인사를 하고 유언장 가지고 나오고 또 제가 써놓은 원본도
가지고 있으니까 늘 그런 문화에 문화. 근데 그게 전혀 재수 없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는 죽음이라는 글자도 언급하기 싫어하고 그쵸. 보기도 싫어해. 그래서 죽음을 항상 하게 하는 사자를 보기 싫어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고 F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죽음 문화를 가지면 죽을 때 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 번 쫓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쫓겨나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죽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다가 떠나보낸 사람들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네. 믿음이 없으니까. 그쵸.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죽음을 모르면 네. 그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아,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번 죽음 앞에 서는 경험을 하시면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군대에서 그 사고로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 있을 때 어떤 약을 써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예.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평안을 찾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예. 약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그러셨군요. 예, 양약 한약 이런 것도 죽으면 복음인 신약과 구약도 제가 그래서 종합 처방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늘 농담같이 얘기하는데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약만 드리지만 어느 우리는 복음과 함께 드리고 또 어느 데는 복음만 드리지만 약을 안 드릴 때 기도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두 개가 다 잘 조화가 돼야 준비도 잘하고 조농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호스피스 사역하시기 전에는 어디서 그러면 이렇게 배우셨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호스피스를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문화가 없었을 때 처음으로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가정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게 24년 전쯤 된 전 건가요? 24년보다 더 전이죠. 한 30여 년 전쯤 30년 정도 전이죠. 그때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 가정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가서 배웠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서 그렇죠. 배우신 거예요? 예. 저는 원래 호스피스 사역하려고 신학을 공부했고 네네. 약국을 하던 걸 정리했고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거기 가정 방문을 해보니까 예. 24시간을 돌봐드리지 못하니까 아쉬움이 있고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예. 제가 시설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24시간 같이 살면서 아하. 이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처음 시작된 호스피스 독립병원?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라고 네. 보면 되나요? 네. 아,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예,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이렇게 신학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환자분들을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마땅하게 그 장소가 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이 용인 요 예. 가까운 곳에 농장이 있으니까 그 농장에 그 농가주택을 한번 와서 보시고 그게 쓸만하신지 한번 보시라 그래서 와보니까 쓸만해요. 근데 다 허물어져 가는 거지만 공기 좋고 일단은 예. 물 좋고 이렇게 조용하니까 제가 이걸 쓰겠습니다 해서 제 사재를 털어서 그걸 다 고쳤죠. 일단 사재를 다 터신 거예요. 예, 처음에 털어서 고쳐가지고 예, 거기 와서 이제 살면서 네. 환자들하고 같이 이제 살기 시작한 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예.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는 건가요? 아니고 여기 오기까지는 세 번을 옮겼습니다. 세 번을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번 제 옮겨서 이제 네 번째 정착을 했는데 네. 왜 옮겼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혐오 시설로 네, 생각하고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아. 그래서 세 번 쫓겨 나가다시피 했는데 이제 여기는 동네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줘서 이젠 네. 동네에 있는 말기암 환자나 이런 분들 다 저희가 돌봐드리니까 이제는 뭐 농산물도 갖다 주시고 아주 좋은 병원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고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암에 걸리신 분이 계세요. 부부가. 네. 한 방에 모셔놨어요. 부부니까.
동네 분들이 다 와서 보고요. 이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병원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자기 이 동네에서 자랑거리가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9천 명 정도가 이곳을 왔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마음에 남는 분들도 계시죠? 아, 많죠. 뭐 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우리 손이 처남이 제 아내 오빠가 떠나셨어요. 여기서.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더니 예. 나를 위해서 그러면 찬송을 불러달라.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인데 예. 그 찬송 불러달라 해서 그 찬송을 불러드렸더니 막 나중에 박수까지 치고 산소를 끼고 있었지만 막 호흡을 급하면서도 찬송 불러다 박수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여기서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찬송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떠날 때 제가 제일 소망이 보람이 되죠. 네. 그런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네. 계시는 분들을 다 내 가족이고 네.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떠나시는 분들 많이 뵀을 텐데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 남겨진 가족들 어떻게 네. 잘 지낼까. 예.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도 케어하신다면서요. 네. 그걸 이제 유가족 케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모임을 해요. 기러기 모임이 가족 있어요? 모임. 기러기 가족 모임? 네. 지난달에 떠나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위로회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러기라는 가족이라는 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 중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기러기 네. 가족,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도 한국하고 천국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국은 마찬가지 국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차원으로 기러기 가족입니다 하고 모셔서 또 기러기는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사니까 우리 같이 그렇군요. 어려움 나눕시다 해서 네. 여기 오신 기러기 가족들 중에 이제 위기 가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혹시 가정에 위기가 있나, 어떤 위기가 있나를 봐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데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난 분들은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죠. 거기가 우리가 또 장학금을 계속 좀 지원해서 그들이 또 우리가 크게 못하더라도 응원을 해주는 예. 그러면서 아 우리는 아빠가 떠나고 엄마가 떠나도 우리는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소망을 주고 또 그 자녀들을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는 수영장에 데리고 가요. 엄마 아빠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놀러 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놀자. 아. 그렇게 해서 여름엔 물놀이 해주고 예. 이러면서 그 위기 가정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그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셔서 우리 사도 요한을 보고 좀 잘 섬기라고 네. 유언까지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참 좋네요. 네. 네. 이게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결혼도 하는 네.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이제 그 일종의 버킷리스트인데요. 아. 떠나기 전에 내가 그 내 자녀 결혼시키기. 아내에게 면사포를 씌워주지 못했는데 그래요?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면사포를 써주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여기서 해드렸어요. 휠체어 타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야. 너무 행복해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눈물의 결혼식, 눈물의 장례식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아파 계신데 딸이 결혼 날을 잡아놨는데 아버지가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아버지 침대 앞에서 네. 네, 이렇게 밖에 모셔놓고 여기서 제가 주례하면서 장례식을 이렇게 결혼식을 또 해주셔서 예. 너무 행복해하기도 하고 네네. 뭐 탈북한 가족이 있었는데 탈북한 가족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도 한번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목사님 자제분들도 유가족 분이랑 결혼을 하셨다고 네 저는 딸만 둘인데 여기 있는 환자분의 자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4살 때 떠났고 예. 엄마가 아들을 혼자 키워왔는데 엄마도 암으로 떠나면서 예. 이 아이를 우리 딸이 이제 이렇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하는 게 걱정이니까 우리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안심하고 네. 가셨고요. 둘째 딸도 또 여기서 떠난
분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계실 때 그 저기 목사님 따님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같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늘 봉사를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가 아. 삶의 현장이었으니까 따님들도 봉사를 하셨고 그렇죠. 여기서 네. 같이 살고 환자들 돌봐주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위기 과정들이 있으면 우리가 네. 서로 또 이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시키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네. 웨딩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웨딩 떠나면서, 프로그램이 아예 있습니까? 그렇죠. 샘물 웨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떠나면서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걱정 네. 이런 거 있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여기서 떠나는데 한 젊은 청년이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하냐 그랬더니 손만 보면 부모가 없고 암으로 죽었다고. 암 유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그런 식으로 결혼을 못합니다 해서 울고 있어서 부모가 왜 없냐 내가 부모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부모라고 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 부모가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 다니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꼭 그 어린 그 청년들을 그렇게 기죽일 건 없다 네. 네, 늘 부모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많은 정말 여러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네, 종합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네요. 네. 인생의 종합입니다. 여기는 네. 결론이기 때문에. 아 결론이니까 네. 종합이다. 네. 네. 근데 여기 와서 결론을 준비를 하면 그래도 내가 얼마 있다가는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평소에 그냥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언제 하늘나라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죽음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저는 유언장 쓰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유언장이요? 유언장. 그러니까 늘 유언장을 작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 쓰기 운동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 자원봉사자 교육할 때도 예. 반드시 유언장을 써내야 봉사를 시킴. 예. 그래서 유언장 쓰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유언장 쓰면 재수 없는 문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곧 죽을 사람들만 쓰는 네. 것이 유언장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셨죠. 예, 그게 성경에 지금 마태마가 네. 누가 요한에 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삶이 결코 해롭지 않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언장 늘 들고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원본은 집에 있고 이제 요약본을 가지고 다녀요. 밖에 나가서 혹시 내가 떠나게 되면 요새 예. 뭐 스마트폰은 다 잠겨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언장을 요약해서 네. 이제 수첩에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서 갖고 예,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비닐 위에 놓아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혹시 죽으면은 물에 젖을까 봐 이걸 비닐 위에 놓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 물에 빠질 것까지 대비해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자체를 하길 싫어하죠. 이제 그게 잘못된 죽음 문화라는 그러니까요 죽음에 예.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생각하는 예.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네. 죽음 앞에서 흔들립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네. 예 연락은 어디다 하고 제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죠. 예, 예, 목사님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특별히 그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 내가 떠나게 되면 6시간 안에 안구와 이런 장기 기증할 수 있는 건 다 기증을 좀 하라. 아, 시신도 의과대학에 기증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임종 전에 내가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써놨고요. 또 이제 연 요약본이기 때문에 또 요약본에 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나를 잃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는데 우리 애들 연락처를 다 적어놓고 아내 연락처도 적어놓고 예. 예,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런 준비가 재수 없는 문화가 아닌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문화인데 교회에서 언급을 하질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마지막에 그렇게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는 원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럼 네. 목사님, 저희 지금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놓으셨는데요. 네. 이제 네. 보통 사람들이 유언장을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적어야 되는지를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네. 우선은 내용적인 면에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쉬워요. 아.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 예. 우리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에 맺고 있는 관계들을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예. 마지막에 떠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아 하나님 잘 믿고 가셨으니 나도 신앙생활 하면 만나러 갈 거 있다 이런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 내가 떠나면 제일 슬퍼할 사람이 누굴까? 아. 그 사람의 꼭 당부의 말을 안 남기면 그 충격 속에 살아갑니다. 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잘 힘들어할 사람에게 말을 남겨야 되고 또 감사할 사람에게도 말을 남겨야 돼. 내가 떠나면서 당신에게 참 감사한 면이 있었다. 그런 감사할 사람.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좀 마음이 아팠던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좀 거기다 표현하고 가면 그게 내 장례식 때도 그거를 읽어준다면 그 부분이 참여했을 때라든가 할 때 많이 전달이 잘 될 거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 네. 이제 세 번째는 소유물과의 네. 관계를 정리해야 돼. 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생각 안 해놓고 나면 네. 남에 의해서 이게 정리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네. 옷이나 또는 무슨 가재도구나 심지어는 핸드폰 하나라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천덕거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재산적인 문제도 좀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이 하던 일을 정리해야 돼. 내가 하던 일을 두고 떠나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내가 떠나면서 남편에게 내가 떠나면 당신들 아들만 둘 있고 남편이 지금 남자들만 있는데 어떻게 살림을 할 거냐. 지금부터 살림을 좀 배우라고 그래서 살림을 가르쳐주는 네.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신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네.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내 장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의 이미지를 하나 남기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 예.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아는 청정한 유언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렇죠.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업데이트를 되겠네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썼는데 저녁에 바뀌었다면 마음이 네. 또 생각이 달라지면 또 고쳐놓고 네.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문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유언장 바꾸면 메일로 보내. 오. 네. 아빠 여기 유언장 좀 수정했어요. 보관해 주세요. 네. 보통 우리 애들이 네. 부모에게 그러면 야 이놈아 너희들이 먼저 가다니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하면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대로 안 가거든요. 맞아요. 나의 순서대로 안 가는 네, 거예요. 네. 여기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 외로운 길에 예수님 동행 안 해주면 안 되는 길. 마지막엔 빈손으로 가는 길. 아무것도 못 가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네. 편하게 못 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내가 지금 떠난다면 뭐가 제일 걸리나 이걸 항상 생각해봐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 예.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두고 떠난다는 연습을 한다. 아. 밤은 떠나는 연습하는 거. 네. 다 두고. 네. 아침은 부활을 생각하며 또 맞는 거. 아. 그런 마음으로 매일 살면요. 매일 새롭겠네요. 매일 새로워요. 네. 예. 아니, 저부터 당장 가서 지금 유언장부터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 네. 쓰십시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만으로 65세가 됐어요.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일이 이제 저가 다 할 수가 없고 이제 남겨주고 가야 되니까. 예. 그것도 아름다운 퇴장인 호스피스에. 아름답게 물려주고 가는 거. 그래서 지금 후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동안의 경험을 국내외로 나누는 사역 좀 해요. 가서 경험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네팔에 10년 동안 허스피스를 세워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호스피스를 세팅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들이 가서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에 헤브론 병원을 세웠어요. 너무 잘 세워놨더라고요. 기독교 병원이에요? 기독교 병원. 그래서 불교 거기, 국가잖아요, 캄보디아. 그런데 기독교 병원이 세워서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역할을 하더라고요, 초창기. 예. 거기에 호스피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쪽을 이제 지금 도와줘야 되고요. 아하. 또 이제 경북 구미에도 호스피스를 지금 활동을 해요.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이제 거기도 예. 이런 쉼터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제 경험, 우리 샘물의 그 경험이 도움이 되는 곳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 네. 그 일을 하고 수목장, 자연장 장례 문화를 네. 만드는 일. 이제 네.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이게 다 후원으로 거의 운영이 되니까 예. 후원으로 이렇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사역에 나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 가져보고요. 뭐 큰 돈으로 하지 않아도 네. 십시일반 서로 모아지면 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 없이 후원하고 또 네.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네. 왜 투명하게 하니까 우리는 100%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만한 단체다. 이게 소문이 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네, 교회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을 내내 들으면서 너네들 뭐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목사님이 많이 설교를 하시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느낀 게 죽음을 준비하다 보면 여기서 더 잘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예.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면 네.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 죽음은 삶의 스승이고 교과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네, 네. 늘 준비하면서 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네네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부터도 죽음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당장 유언장부터 쓰고요.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